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의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예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저 금방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모두 찬양 영원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의 통치 온 땅 가득하네 모두 경배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해 노래를 안 멈출 수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노래를 멈출 수가
줄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사는 동안 주께 경배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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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나 사 됐어.
주께 경배. 주 경배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에게 왜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사랑 이만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을 주의 뜻 이루소서 백성들 눌들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의 눈물이 닦아질 것이며 우리 한숨이 찬송의 소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 나라가 시작됐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이 주 안에서 샬롬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여 들고 시가 주여 세 번에 시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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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서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가 주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시가 두 손을 펴들고 시가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목동 땅에서 주님을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이 만족하시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 보면서 또 주시는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을 8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아실 것이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11장에서의 흐름을 제가 이제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문맥 가운데 또 우리 본문이 있으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5장에서부터 7장에서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개념입니다. 개념, 어떤 기준, 삶의 어떤 기준,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인간의 어떤 정의와 인간의 어떤 의, 여기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 어떤 그런 의와 어떤 성품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질서다.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시고 딱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기준, 어떤 도덕 윤리 정도의 어떤 성품 정도의 어떤 질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8장에 가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이 어떤 그런 개념, 어떤 주제, 어떤 구호 정도로만 세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어떤 지경까지, 어떤 물질의 세계에서조차도 어떤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병은 아무도 그 당시에 못 고쳤어요. 근데 손을 대신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열병이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질서 안에 자연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딱 세우십니다. 딱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파도 때문에 막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떠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주님이시다. 어떤 안팎으로
그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피조 세계가 다스림을 받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독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그런 어떤 의 어떤 그런 어떤 인간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지요.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왜?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너네들이 전하고 고쳐라 하지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1장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무시를 받기 시작하는 어떤 전초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이 보낸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어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대화의 내용으로부터 오늘 11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11장 1절 2절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오늘 본문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당시에 그 헤롯 대왕,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왜 동생 부인과 왜 결혼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때문에 헤롯 대왕이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참고로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데 자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 이런 일들을 하신 것들을 요한이 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처럼 자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도 보고 그가 하시는 사역도 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걸까 계속 보십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 요한의 제자들의 물음에 그냥 대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물어보는 요한의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 그리스도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좀 더 와닿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공동번역을 살펴보면 실족이라는 단어를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꿨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요한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본에 자,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대로를 증거해 줘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이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맞다. 메시아 맞다.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 맞다. 그 하나님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하나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놓고, 그리고 또 11장 16절에 가 보시면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어떠함이 딱 증거되었을 때 한마디로 뭐래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의심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본인을 메시아로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좀 더 와닿아요. 자, 18절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도 물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의심의 마음을 품고 물어봤지만 사실 요한도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 메시아다. 처음에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마저도 지금 어떤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게 뭐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근데 요한을 정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19절에서 심지어 이 세대들이 반응도 하지 않는 이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요한을 정죄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마저 정죄하고. 자,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자는 먹고 마시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 들렸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요한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당하는. 그러면 참고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선민 의식.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5장에서 정확하게 9장까지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막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딱 그 예수님을 증거한 요한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어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있고, 그런데 요한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 알아보고 정죄하는, 그러나 그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어떤 그런 교만. 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금식했어, 기도했어, 우리는 예배드렸어, 10의 1조를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일단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요한, 자기네 잣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그런 교만 좀 순화시켜서 그냥 연약함에 대해서 20절에서부터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시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니라. 자,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권능을 행하셨, 어떤 권능? 예, 8장 9장 10장 8장 9장에 나오는 그런 권능,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 이전에 4장에서부터 행하신 권능, 귀신을 고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셔서, 자, 오신, 그러니까 증거를 받으셔서 세워지신 그 메시아,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세워졌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 땅에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땅에서 어떤 권능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춤추지 않고 가슴치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고 그러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벳세다라는 지역을 어디와 비교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이들의 교만이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이거 더 나쁜 거다 이거예요. 왜 더 나쁜 거죠? 교만이 왜 더 나쁜 거죠? 교만은 어떤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어떠함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같은 차원에서 우상 숭배인데 적어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냥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런 식, 이것도 나쁜 거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마저 판단하면서 그 예수님이 안팎으로 권능을 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연약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는 두로와 시돈 사람보다 더 심하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교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23절 지역 하나를 더 밝히시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같은 흐름입니다. 가버나움에서도 권능을 행하셨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뭐요? 교만. 율법을 받았다. 선민의식.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바로 섰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행위만 그렇지, 행동만 그렇지, 마음 가운데 죄악을 가득하게 품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이후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죠, 교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본질적인 우상 숭배. 본질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돔이라는 지역, 우리 소돔 잘 알죠? 죄악의 도시 소돔. 이 소돔보다 너네가 더 심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이 11장에서의 이런 흐름 가운데 요한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었던 고라신, 벳세다, 가보나움, 권능을 행해도 반응하지 못하고 슬피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 정죄하고 요한도 정죄하고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도 더 패역한 교만이라는 연약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저 같으면 이런 이제 그렇게 쭉 판단하시면서 물론 뭐 화 있을진저 막 말씀하시면서 막 저주하셨지만 이 11장에서 이제 결론이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런 결론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게 마지막 결론까지 그냥 다 그래 저 쟤네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쟤네들은 이제 아웃이야, 끝났어, 다 쓸어버릴 거야, 심판을 완성해버릴 거야, 뭐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고, 자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라고 했을 때,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돌이키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도리어 예수님 자기네들이었던 지혜와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예수님 판단하고 요한 정죄했던 그런 자들을 빗대어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시면서 27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뭐라고 27절에서 딱 시작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소리들이 막 들려지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교만함 가운데 돌이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교만 떨고 너네들이 아무리 날 이렇게 정죄하고 뭐 별 짓을 다 하고 요한 뭐 네가 날 의심해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든,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그러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다. 또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너네들이 뭐 나한테 뭐 무슨 돌이키든 뭐 돌이키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에게 나는 정권을 위임받았어. 나는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이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고 의외로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 30절까지 이런 흐름으로 간단 말이야. 자, 28절 29절 30절을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겠어요?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좀 더 좁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얼마나 교만해요? 율법학자들 얼마나 교만해요? 대제사장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잖아요. 세례요한도 예수님 의심했어요.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감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좀 틀린 거야. 왜 틀려?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셔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런 표현 하거든요. 광야로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네들 그 뿌리에 도끼자루가 좀 놓여져 있다. 심판이 곧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막 무서운 막 독설을 막 선포하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너네들 심판할 거야. 뭐 이런 흐름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이 생각한 어떤 그림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흐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어떤 심판과 어떤 그런 통치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막 섬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면 막 도망다니시고 막 이런 흐름으로 가버리니까 요한 의심이 올라오는 거죠. 또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의심하고 교만을 떨고 아무리 예수님을 판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예요? 너네들은 피조물일 뿐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교만을 떨어도 너네들 결국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야 될 그런 피조물일 뿐이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어떤 특정한 무리들만 놓고 말씀하신 거겠어요? 아니요.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을 지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교만함 가운데 서 있든 겸손함 가운데 서 있든. 그래 너네들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해봐. 나는 하나님이고 너네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너네들이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풀어놔야 될 그냥 그런 존재들일 뿐이야. 내게로 와. 교만 떨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겸손 떨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와.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병자들, 약한 자들하고만 만났어요? 아니요. 다 만났어요. 바리새인들하고도 만나고 논쟁하고 다 만났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그냥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 있었어. 모든 이방인들, 로마인들 다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다 있었어요. 성경 이 마태복음의 이 성경 안에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방인들 또한 이방인 아닌 이스라엘 다 있어, 유대 사람들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진 십자가였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 뭐 판단해. 그렇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 순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시간을 또 보내고 나이가 들어가고 삶 가운데 내 기준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막 정결한 삶을 살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막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살아야 될 어떠함으로 이게 딱 적용이 될 때에는 너무나 연약한, 그러면서 내가 말했던 것이 나에게 도리어 짐이 되어서 내가 그것들 때문에 막 내가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만 떨 때는 막 교만 떠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이 막 될 때는 막 넘어져 있는 거야. 내가 막 쓰러져 있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쉬울 때 주님 찾더라고요, 제가. 아쉬울 때가 언제 아쉬울 때가 어쩔 때 아쉬울 때가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다 바닥이 났을 때, 뭔가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죠. 도리어 내 기준으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건 뭐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힘이 남아 있을 때, 뭔가 영향력이 남아 있을 때. 근데 그게 다 떨어지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찾더라고요.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한 의심한 거 잘못한 거죠.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 잘못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네들 돌아오지 않느냐? 너네들 심판받을 거야.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지만 결국 11장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이 영역을 그냥 단순히 그냥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그래서 교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말씀을 하시, 적용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쉽고 가볍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맡아주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굉장히 호들갑을 많이 떨어요. 이거 어떡하지? 뭔 일이 터지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말 주님 뜻 맞습니까? 호들갑 떨면서 막 교만 떨어요. 판단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막 판단해요.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질책해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가 뭡니까? 그냥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무지하시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섭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개념을 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전 우주의 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며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권을 다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 나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이미 멍에를 메고 있음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샘 솟는 그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3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던 얘기, 그 우리 뭐 연합 예배 때도 막 말씀을 나눴었죠. 그 이후에도 뭐 몇 번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일본 갔다 왔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뭐 그날 그때 연합 예배 오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눈물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눈물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외부 사역을 나가거나 개인 사역을 나가거나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이 3월 달에 일본 갔다 왔던 이 경험들을 나누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이 막 너무 좋고 가고 싶고 또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막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막 지지난주 오셨었잖아요. 막 그냥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막 오만 가지 감정이 막 그냥 응축되어서 앞에 딱 서면 그냥 그 일본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 웬걸요? 한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이 얘기를 해도 눈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냉랭한 거야.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수련회 좀 있으면 가죠? 가요 안 가요? 수련회 기간이에요 혹시라도?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얼마나 가요? 아 솔직히 말했어 얼마나 가냐고요. 한 3일 가요? 그래, 송구영식 예배 때 얼마나 1월 1일 날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해요. 말씀을 읽으리라 일독하리라 새벽 기도하리라. 며칠 가요? 한 3일 가지 않나요? 한 일주일, 한 달 가면 진짜 한 달 간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막 교만 떨어. 막 할 수 있다고 막 교만 떨어. 3일 만에 포기되어져.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결단이 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어서 막 나를 괴롭혀. 하여튼 웃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 막 또 교만 떨어요. 할 수 있다고 교만 떨고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권능과 어떠함이 막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세요? 아신다. 저를 아시더라고요.
마음이 냉랭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 어떤 생각 때문에 다시 일본 가야 되겠다. 일본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가서 더 은혜 받고 와야 되겠다. 근데 주님 보내주셔야지 가는 거지. 제 마음대로 어떻게 가요? 그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들갑 떨어요. 막 의심했다가 막 교만 떨었다가 주님 말씀하셔도 반응도 안 했다가. 그래도 그 내 삶이 아쉽고 내 삶이 막 그냥 은혜가 또 있으면 막 지난 3월 달에서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또 설교하고 그 결단하고 막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다고 하고 막.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막 이 땅의 것들을 막 바라보고 있고 막 의지하고 있고 가슴 조려하고 있고. 일본에서 사실 갔다 와서 적응 못하고 계속 있다가 적응이 되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적응이 되니까 한국에 딱 적응이 되니까 일본 다시 가고 싶어. 뭐 이렇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하루에도 12번이 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정권을 다 주셨대요.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주셨대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하 떨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너 그렇게 살아? 너 아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멍에를 나와 함께 메자. 내 멍에는 쉽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한테 배우게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의 존재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신실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감정, 믿음이라는 감동, 믿음이라는 감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신 분 때문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때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요한처럼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뭔가 막 뭐 내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부리니까 하나님 뭐 길도 열어주시는 것만 같고. 여러분, 그게 선행이 돼서, 내가 뭘 해서 그게 선행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뭐가 이미 된 사람들이니까요. 뭐가 이미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 보여서,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뭐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 삼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봐서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뭔 짓을 해도 걔네들은 내 아들들이에요. 내 자식들이에요. 이걸 포기, 이게 뭐 내가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이 관계가 이게 문서상에서 호적으로 파버린다 그래서 이게 이 관계가 물러져요? 이 관계가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어떤 것으로도 물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맺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된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관계가 어찌 물러지겠습니까? 절대 물러지는 법이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놀라운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자기 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열심이 어떤 때는 필요치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내 열심이 나의 어떤 과도한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또한 나를 나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 어떤 차원에서 너무나 열심을 부리는 거야. 너무나 열심을 부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안 줘도 돼. 넌 이미 그렇게 나에게 네가 나한테 그게 주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내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었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만한 인간들 앞에서도 그 무리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신 대상이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네들에게 이야기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어떤 시제가 그냥 현재 시제만 말하는 걸까?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한 거겠죠. 왜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내 스스로의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 그 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오신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님을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필요한, 언제든지 필요한. 내가 교만한 가운데 느끼든, 교만한 가운데 느끼지 못하든, 겸손한 가운데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교만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그냥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오늘 밤 말씀 가운데 들으셨다면 또 찬양 가운데 또한 들으셨다면 또 기도 가운데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초대에 교만한 모습이든 뭐 겸손한 모습이든 기쁨으로 충만하든 뭐 슬픔으로 충만하든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쉼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도우미시며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심한 아픔을 갖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런 거지 내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가? 뭐가 좀만 잘 되면 내 마음이 막 우쭐해서 내 존재 자체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든 추앙받지 못하든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어떤 존재적인 근원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권능을 보고 교만하여 회개치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교만함이, 야, 우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만함이 진짜 그렇게 그들의 교만한 생활을 그렇게 그들이 가진다고 해서 그 일이 진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은혜 없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도 불가능해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넉넉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잘해요. 우리가 막 어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셨을 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주님 거기 있는 무리들, 가버나움 사람들, 벳세다, 뭐 고라신 사람들,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다 모였구나.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마음이 냉랭하든 아니면 간절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나에게 명령하셨어.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미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자로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산같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빼들고 자리에 일어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쁨의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받아주십니다. 주님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받아주셔서 나를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서 부딪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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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크신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도 더 잘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 안에서의 어떤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내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바라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미 우리가 다 받았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태산과도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물기둥으로 걸음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권능과 이적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시간 주여서 보내 첫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서 보내 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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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는 나를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목소리 높여서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또한 가난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며 우리가 교만하여 때로는 착각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까지 판단하고 그렇게 교만한 이치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단지 하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부르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 귀를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반응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절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때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실함을 붙잡고 끝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손을 우리가 놓지 않고 설령 우리가 놓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디사이플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디사이플스 예배는요 매주 목요일 7시 이렇게 제주교회 비전센터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혹시 여러분 네 이렇게 더우시거나 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네 혹시 손 한번 오늘 덥진 않으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덥지 않게 하려고 에어컨 틀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나가시면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헌금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특별한 손 허락하셨죠. 주의 사랑으로 내 손 빚으셨죠. 나를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라. 그 손으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 더욱 더 깊은 마음 전하길 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 주신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까지 다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명명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굳건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굳건한 예배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삶으로 선포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좀 붙잡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부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아직 맡기지 못하는 부분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구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